자, 그러면은 수술비 보험 중에서도 요즘에 핫한 세 군데 회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보험료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농협이에요. 농협 같은 경우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45세 여성 기준으로, 물론 40세나 30세면 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고, 45세 이상이면 여기서부터 보험료가 1, 2천 원, 2, 3천 원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납입 금액은 32,275원이에요.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로 기본 계약은 최저로 낮춰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의무예요. 상해 사망 의무.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1호종 수술비 900만 원. 요렇게 해서 심플하게 딱 4개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32,275원이다. 아유, 이게 비싸요. 네, 농협은 왜냐면 1, 2종, 3종이 보험료가 좀 비싸기, 한도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1호종 수술비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인데 1종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30분의 1. 그럼 얼마죠? 1종은 30만 원 나와요. 네, 2종은 10분의 1이니까 2종은 90만 원. 대장 용종 제거 시에는 90만 원 나오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 나오니까 120만 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종은 가입 금액이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면 얼마죠? 120만 원인가? 6, 22, 6, 30, 8. 예, 거의 150만 원. 네, 150만 원 되고요. 4종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니까 300만 원 나오겠죠? 가입 금액에. 5종 같은 경우는 9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1, 2, 3종이 가입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협은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가입 금액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입할 때 심사가 까다롭지만 가입 이후에는 보험금이 정말 잘 나오는 회사다. 다음은 DB예요. DB도 역시 4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보험료가 27,000원. 아까 농협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계약 다 넣어드렸고, 질병 수술비가 타사에서는 생보 약관을 안 써요. 예. 질병 수술비가. 생보 약관이 뭐죠? 매 회당. 또 하나 뭐가 있죠? 임신 출산 관련해서, 네, 요실금, 치액, 그 다음에 제왕절개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남성은 요실금, 치액, 제왕절개가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여성분들은 질병 수술비에서 생보 약관, 매회, 그리고 임신출산 요실금 제왕절개 치액이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질병 수술비 생보 약관 쓰죠? 매회는 안 돼요. 매회는 이제 바뀌었는데 매회는 안 되고 연간 1회만 되겠지만 그래도 생보 약관 임신출산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되고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500, 5종 1000만 원. 근데 5종 1000만 원이 600원이면 매우 저렴한 거예요. 타사는 5종 1000만 원이면 거의 15,000원, 17,000원 하기 때문에 일단 5종이 매우 저렴하다. 요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상해 수술비 100만 원과 중대한 특정 수술비, 그 다음에 상해 중환 자시, 이렇게 다 넣어드렸고요. 다음은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도 일단은 설계가 뭐 1, 2등급이면 그레이 1이고 3, 4등급은 그레이 2잖아요. 그레이 2가 진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레이 2 기준으로 4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 이거는 다 의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 질병 1호종 수술비 역시 하나 손해보험도 하나죠. 하나. 네, 하나 같은 경우도 생보 약관, 예, 그리고 매회, 임신 출산, 요실금,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레이 2, 3, 4등급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2만 원대 한화손해보험인데요. 대장 용종 제거 시에 110만 원 나오는.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 질병 수술비 20만 원, 1호종 30만 원, 124대 50만 원, 폴립 수술 10만 원, 이렇게 다 합쳐서 11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25,000원대 나와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요. 여기 보면 질병 수술비 20만 원, 1호종 수술비 10만 원, 그 다음에 1호종 2종에서 30만 원, 그 다음에 3종에서 50만 원, 4종에서 300만 원, 5종에서 300만 원, 거기다가 124대 N대까지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2만 원대로 가성비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5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중복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N사, D사, 그리고 H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N사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질병 수술비는 30만 원, 그다음에 1호종 수술비는 900만 원까지. 1종은 30만 원, 2종은 90만 원, 3종은 150만 원, 4종은 300만 원, 5종은 900만 원. 요런 식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32,000원. 1, 2, 3종이 가입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D사예요. D사 같은 경우는 상해사만 후이장에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1호종. D사의 장점은 질병 수술비가 매회 임신 출산 요지금 제한절개 치액 생보 약관을 쓴다는 거.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도 1호종 수술비에서 1, 2, 3종이 가입 금액이 크다는 거. 5종이 1,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600원밖에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생보 약관을 쓴다는 거. 요런 게 D사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종은 타사 같은 경우 10,000원, 15,000원, 17,000원 하다 보니까 거의 15분의 1 수준이에요. 보험료가, DB가. 그래서 요런 쪽으로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H사. 엣지사 같은 경우는 20년 나 90세 만기인데 상해사망 후유장애 같이 넣어드렸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또 1호종 1,500까지 그래서 1종 30, 2종 60, 3종 200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농협 다음에 1, 2, 3종이 가입 금액이 큰 데가 하나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4만 원대인데 일단은 그레이 투저 3, 4등급 기준일 때 산출인 거고요. 1, 2등급 그레이 1 나오면 보험료가 3만 원대 초중반이 나오겠네요. 물론 5등급 이상이면 보험료가 좀더 비싸지만 3, 4등급 그레이 2 기준으로 노멀하게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아, 난 3개 싫어. 4개까지 원해 하신 분들은 N사, D사, H사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여기다가 한화 손해보험까지 넣어드리면 일단은 상해사만 100만 원, 질병 수술비 20만 원, 1호종 수술비까지 넣어드렸고요. 맨 오른쪽에 보세요. 아까 전에 N사, D사, H사는 저 보호망이 설명드렸으니까 이 노란색 한화 손해보험 30년 나 90세로 하면 이제 치액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24,000원으로 대장 용종 제거 시에 11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 일단 여기서 보시면 위 용종이나 대장 용종, 하여튼 폴림이나 용종 제거하면 무조건 400만 원 나온다. 위 용종이나 대장용종 제거했다. 400, 400, 800만 원. 보험료는 한 12만 원 납입하는데요. 4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